공무원 소녀가 처음으로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첫 번째 무대를 마치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 무대 다 괜찮으셨나요? 네! 네. 자, 아직 무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무대에서 들었던 노래가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노래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소소 양이 어떤 노래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소소입니다. 방금 전에 핀타건 선배님들의 빛나리와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배드보이를 저희 공원 소년만의 스타일로 매쉬업한 무대였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한국말이 이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원 소년 앞으로 우리 또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공원 소녀의 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로 앤양이 소개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앤입니다. 저희 공원 소녀 이름 뜻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공원이라는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 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힐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뜻은 저희 서경 언니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공원 소녀의 약자인 GWSN인데요.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Ground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저희 공원 소녀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드릴게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뜻은 숫자 뜻인데요. 저희 공원의 숫자를 표현하면 0과 1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똑부러지는 우리 일곱 소녀들의 공원소녀 팀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공원소녀가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서경양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서경입니다. 저희 공원소녀가 준비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페이스북 이벤트입니다. 저희 공원소녀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계신 저희 관계자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저희만의 부채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또 추가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또 누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레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이벤트인데요. 저희 공원소녀가 공연하는 모습을 사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공원소녀, 해시태그 GWSN과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나양 영어 잘하시잖아요. 외국인 팬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영어로도 이벤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There are two events prepared today. The first one is Facebook event. If you press like button on Girls in the Park's official Facebook page and show it to our staff, you can get Girls in the Park's fan. The second one is Instagram event. If you take a picture of us busking and post it on Instagram with hashtag 공원소녀, hashtag GWSN, you can join the event. Please join us. Thank you. 와, 역시 아주 글로벌한 그룹답게 아주 준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어 너무 잘한 레나의 모습. 네. 자, 이제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가 될지 우리 공원소녀의 다음 무대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바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같이 진행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공원소녀의 무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무대는 101 선배님들의 에너지틱입니다. 자, 101의 에너지틱이라는 곡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공원소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